북한 인권위원가이자 탈북자인 마영애 대표가 평양과 서울의 맛이 절묘하게 조합된 마영애 표 순대와 고향의 맛을 담은 담백한 족발로 미동부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영애 대표는 마영애 표 평양 순대는 칼칼하고 냄새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영양가 있는 재료들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점이 차별화된 특징이라고 꼽았습니다. 사실 우리 여기 평양 순대가 좀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고 으뜸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먹고 난 뒤에 약간 칼칼하고 그리고 냄새가 전혀 없는 것이 저희 비법인데 그 비법에 대해서는 제가 비밀이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최근 새롭게 선보인 마영애 표 족발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소스로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냄새가 없고 이상한 향 냄새도 안 나고 좀 독특하다. 그리고 거기에는 마영애가 직접 만드는 소스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소스도 엄청난 판매가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플로리다까지 나갔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그런 그 소스가 누구가 흉내를 낼 수 없는 이 소스는 고기가 땡기는 소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번 드시고는 또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마영애 씨는 다양한 인권 활동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상을 비롯해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대통령의 평생공로 표창 수상과 주의회 결의안 수상 등을 통해 그 공헌을 인정받았습니다. 마영애 대표는 탈북자 난민들을 위한 지지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사업에 성공하고 사업에서 성공한 그런 이윤을 가지고 저는 지금 마영애 순대와 족발을 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을 정말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이제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포들께서 미국에 나와 있는 그리고 앞으로 올 수 있는 그 탈북자 난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자유 땅으로 올 수 있게 독재의 땅으로 갈 수 없게 정말 여러분들이 크나큰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리려고 제 말씀드립니다. 마영애 순대와 족발은 뉴욕과 뉴저지 일원 한인 마트뿐 아니라 미 동부 7개 주에 판매되고 있습니다.